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주간 운세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3월 30일부터 4월 3일, 심지어 4월 4일 저녁까지는 기묘월이라고 하는 월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이죠. 양력 기준입니다. 이 양력 기준으로 4월 4일 날 16시 37분을 전후로 해서 경진월이라고 하는 월 자체가 크게 바뀝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신유술이라고 하는 금의 오행이 수요일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2일부터 4일까지는 주말을 끼고 해자축 수의 운동 방향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부터는 호랑이 날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목기운의 방향성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정축일이 지금 여기 토요일 4월 4일에 예상이 됩니다. 이날은 경진월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때 축진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축진파라는 것은 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예전 연인과 다시 재회를 하신다거나 옛날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이 온다거나 즉, 옛날 같이 다녔던 회사 사람들, 같이 함께 일했던 사업가 분들, 이런 분들이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흐름부터 쭉 이제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개요일, 이날도 기묘월과 또 묘유가 서로 충하는 날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는 큰 변화가 예상이 될수 있겠습니다. 또 수요일과 이 갑술일 같은 경우는 기묘와 또 불의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사건 사고가 예상이 되는 또 흐름이 있습니다. 현재 3월 말에서 4월 초이 주중에 일어나는 일들은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 흐름 중에서는 금전적인 흐름이 막힌다거나 또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놀랄 만한 일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일들을 베이스로 해서 기묘월에서 경진일로 넘어가는 큰 흐름 속에 10가지 천간분들이 어떤 상황에 계실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목소리를 크게 낼 거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각 일간별로 타임라인을 제가 댓글에 고정해서 박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쭉 지나가시다가, 분명히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그 타임라인에 본인 일간에 해당하는 숫자를 클릭하시면 바로 해당 영상으로 건너가서 보실 수가 있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제가 적을게요. 갑목일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갑목일간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네, 오행 순서, 오행 흐름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컨닝할 수 있도록 적어 드릴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월이 바뀌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흐름을 볼 텐데요. 갑목일간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어떤 계약이라던가, 또, 거래처와의 어떤 승인권, 또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 3월 30일부터 어디 학원을 나가신다거나 예정되어 있던 학사 일정 자체가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본래 흐름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투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 갑목일간분들 같은 경우는 이 원숭이 신이 바로 가을의 시작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준비했었던 일들이 끊어지거나 중단되거나 흐름이 멈추거나 방해를 받는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월화수중 월요일부터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첫 직장에 출근하기로 하셨는데 이날 계약이 갑자기 취소가 된다거나 없었던 일로 무마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개요일입니다.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갑목일간이 태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즉, 이날은 불안불안합니다. 오전에, 오후에, 또 점심때, 저녁때, 시시각각으로
고정적으로 계속 일이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계속 변화가 많아서 전산장애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거래처에서 수시로 뭔가를 지금 이건 아니니까 조금 이따 보자. 혹은 한 3시간 뒤에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불안정한 어떤 상황이 생겨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목일간분들이 이제 수요일 되면 어떤 흐름이 있냐면 역시 같은 글자가 들었기 때문에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신유술의 술, 즉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이날은 주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갑목일간분들을 도우러 오는 날입니다. 도우러 오시는데 그동안 말만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면 수요일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기회를 양보를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재능을 펼쳐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입니다. 을의일을 맞이하는데요. 환경적으로 이제 겁재가 일단 들어온 날이고 이 환경에 실질적인 해일에 같은 경우는 이제 갑목일간분들께서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 본인의 일을 돕기 위해서 경력 사원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파견의 형태로 해서 본인의 위치에 도움을 주러 노동력이 보태어질 수도 있는 날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바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쟁이 또 심화될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 목요일에 어떤 큰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바빠질 것 같고, 또 직장인 사업가 분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겪을 수 없는 새로운 난관들, 새로운 일들 때문에 고정적인 일이 아니라 새로운 테스트를 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좀 시시각각 긴장감을 좀 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병자일인데, 이날은 식신이 들어왔고, 또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아이가, 자식이 드디어 4월 3일 기준으로 해서 기숙사로 떠난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미루고 미뤘던 학사 일정이 4월 3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집을 떠나서 독립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가 없는 분들, 싱글 분들, 그냥 일반적인 갑목일간 분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날은 회사 일 처리를 할때 그대로 정말 진실되고 순수하게 일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감춰야 할수 있거든요. 금요일에는 병화가 드러나는 글자지만 이 자수는 비밀을 드러내는 글자고 이날 제가 환경지라는 목욕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의의 거짓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뭔가 덮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떳떳지 못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꾸며야 하는 것, 꾸며야 하고 덮어야 하고 그런 일들이 금요일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순서대로 볼 텐데요. 이때부터는 경진월이라고 하는 달 자체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크게는 경금이 들어오고 또요 부분에서는 진일이기 때문에 진월이기 때문에 진에서는 이 갑목분들에게 관에 해당하는 글자와 또 인성에 해당하는 글자가 인묘가 되는 달입니다. 이 달이 시작이 되고 또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묘월에 여기서 을목이 연달아서 이 4월 4일부터 약 10일 정도, 여기서는 이제 20일 정도 을목이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20일, 10일, 약한달 정도죠. 을목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갑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 힘이 없는 갑목일간 분들에게는 괜찮아요.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뭐 크게 본인의 일간에서 힘을 빼는 글자들이 많았던 분들, 약한 갑목 분들에게는 자신에게 기운을 보태주는 계절이 되기 때문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가 있겠고요. 너무 힘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묘월과 경진월 흐름이 조금 어두울 수가 있겠죠. 근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특히 토요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정축일이죠. 이날은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토요일은 또 환경지로는 갑목일간 분들께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관대지라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토요일에 어떤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수 있어요. 상대편이나 내 애인이나 내 가족이나 내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말다툼이 일어난다거나 의견이 충돌이다거나 또 감정이 상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입에서 나간 말과 본인의 그 손에서 나간 댓글이라든가 표현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발생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명의적으로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계가 조금 서먹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근데 또 편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쭉 이동이 없었던 분들은 일요일에 외출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잠깐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도 일요일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동이나 현금 흐름도 괜찮지만은 어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들, 나의 의식의 흐름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일들도 일요일에는 흐름이 썩 괜찮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간의 흐름을 보았고요. 아무래도 금요일에 어떤 일을 덮지 않도록 좀 조심하는 편이 필요할 것 같고, 월요일이 조금 위기가 되겠네요. 정리를 쭉 해보자면.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갑목일간 분들은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제 다음 을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을목일간 분들은 어떤 일주일이 또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날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을목분들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에 놓이게 되면서, 또 월요일은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월요일은 뭔가 치고 들어오거나 방해가 크게 일어나는 건 아닌데 좀 불안해요. 불안하다는 것은 그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좀 책임감이 없는, 뜬구름 잡는 말을 한다거나, 분명히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대화를 할 때는 가는 나처럼 합시다 라고 했는데, 메일로는 전혀 엉뚱한 내용이 날라온다거나, 일 처리가 나의 방향,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른 쪽으로 흘러간다거나, 그런 불확실한 일들이 월요일에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한 계획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아까 갑목분들과는 다르게 을목분들은 화요일에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화요일에 좀 갑작스러운 일, 급작스러운 일이 흐름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일 처리가 취소될 수가 있고, 아니면 멈췄던 일이 갑자기 다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상대편이나 그러니까 특정 사람이나 어떤 기관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조금 유리합니다. 본인에게 입지가 돌아온다는 뜻이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 안 풀린다는 거죠. 수요일 같은 경우에. 직장 상사가 일이 잘안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회사에 감사가 나와서 수요일에 일 처리 자체가, 일의 흐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에게 어떤 실적에 상벌이라 그러죠. 이런 것은 이제 내려지진 않고, 수요일은 주변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거나 경쟁하는 사람들이 안 풀린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을의 일인데, 이날은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날인데, 이때 이 을목일간 분들께 하소연하러 올수 있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심지어 개인 사람에 따라서는 검은 상복을 입고 상갓집에 방문을 하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긴장을 하시는 편이 좋아요. 을의 일입니다.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좀안 풀린다는 거죠. 또 이날이 언제입니까? 4월 초죠. 4월 초면 이제 분기 바로 다가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던가 현재 경제 상황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을목일간 분들께 정말 기대고 싶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럼 이제 금요일을 볼까요? 병자일입니다. 금요일은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생계의 한계를 체감할 수 있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사회와 타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또 자기 자신도 충분히 힘들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증활동이나 기부활동 같은 것을, 봉사에 관련된 일들을 나설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계속 보겠습니다. 정축일입니다. 이날은 오후에 이 시간대에 경진월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날 토요일은 식신이 들어온 날이고, 을목분들께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식신은 먹고 사는 부분, 재능이나 사업성을 뜻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식신이라는 것은 나의 재능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적인 기회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어디서 일을 해보자라고 하는 먼 곳에 어떤 일적인 제의, 또 면접 제의 이런 것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이라던가 어떤 그 계약서에 관련된 좀 유리한 계약을 이날 토요일에 체결을 할 수도 있어요. 상당히 유리한 입지로 입장으로요. 또 일요일 보겠습니다. 무인일인데 이날은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이 놓이게 되거든요. 이날 모아놨던 돈들 큰돈은 아닌데 그동안 좀 이렇게 비상금처럼 모아놨던 돈들이 있는 분들, 이분들께서 그 돈을 갑자기 방출할 수 있어요. 쓸수 있다는 거죠. 사재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큰맘 먹고 뭔가를 지를 수 있습니다. 본인 형편에 맞게 돈을 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수요일, 금요일이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수요일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이제 목요일 같은, 그죠? 목요일이 그런 날이고, 의뢰일이니까. 이날이 사지라 그랬어요. 이게 의뢰일은. 그리고 이제 금요일,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개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떤 법원 통지문을 받는다거나, 법원에서 뭔가 돈과 관련된 부분이 또 여기 통보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금요일일 때 가능성이 높겠네요. 자, 이렇게 을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쭉 넘어가서 병화를 보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전자칠판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눈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원칠판에다가 촬영 형태로 바꿔봤습니다. 전 전자칠판이 더 편한데 좀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일반 칠판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자, 병화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월요일보다 쭉 살펴보자면 이게 이제 관이 들어오거든요. 월요일은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장경이 놓이게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이시라면 월요일에 병원에 남편분이 방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남성분들께서 이 운세를 보신다면 나의 자식, 그러니까 자제분들이시죠. 자식분들이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직업적으로 내가 한계를 느낀다거나 내가 위기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분명히 3월 말이나 4월 달에는 일을 써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화요일, 수요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바빠질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각자 도생하셔야 돼요. 지금 묘와 진으로 가게 되는 흐름 자체가 사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일간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게 아마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계시기보다는 나가서 뭔가 이제 좀 바쁘게 하셔야 되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이때부터 임묘진 들어가니까요. 월요일부터는 묘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바빠질 겁니다. 어쨌든 화요일은, 이제 또 넘어가 보면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이 유가 사지에 놓이게 되는데 남편이나 자식의 활동성이 크게 떨어지고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또 직장의 상황이 좋지가 않고 본인 개인적으로는 각자 도생, 즉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해요. 그럼 하루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 또 계약서라던가 뭐 로또 복권을 응모를 하신다거나 이런 일들을 가급적 수요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특히나 이번 주는 복권운도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괜히 이제 복권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공부를 하는 운도 수험생분들은 수요일에 집중이 잘안될수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정인이 들어왔고
또 환경지로는 절지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목요일에는 일 자체가 흐름이 깨져요. 약속이 갑자기 깨진다거나, 약속이 취소된다거나, 목요일은 이 해일 자체가. 그리고 또 어떤 흐름이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기존 일이 잘안 돼서 새로운 일을 찾아봐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은 병자일인데, 똑같은 글자가 들어왔어요.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환경에 놓입니다. 내 가족이나 나의 친구들이 본인에게 연락이 들어와요. 나를 찾으러 온다는 거죠. 아, 오랜만이다. 뭐 어떻게 잘 지내냐. 이런 먼 곳에서 연락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날 들어오는 연락들도 그렇지만, 사실 실속이 좀 떨어지는 약속이라든가, 실속이 떨어지는 대화들이 많습니다. 전화만 계속 장시간 붙잡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그냥 안부 때문에, 여러 번 나를 찾는 진짜 인연이 아니라, 그냥 뜬구름 잡는 인연일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은 가급적 조금 피로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넘어가 보겠습니다. 달도 경진월로 이제 바뀌게 되죠. 이날은 겁재가 토요일에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제 불확실해졌던 일들, 일자리가 없어서 힘드셨던 분들은 토요일에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도움도 받을 수가 있고, 일요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식신이 들어왔고, 또 일요일은 인이 들어왔으니까 환경지로는 장생지환경이 놓이게 되는데, 먹고 사는 일에서는 일요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바빠질 수가 있고요.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도 조금 활력이 생깁니다. 막혔던 활로가 생기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로 인해서 좀 활기가 넘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쨌든 목요일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목요일에. 그리고 화요일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병화를 또 언급을 했고요. 이제 정화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화. 정화분들은 어떨까요? 월요일에는, 그렇죠. 정관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내 남편이나 내 아이가, 여자분들은 남편에 해당이 될 거고, 남성분들은 내 아이에 해당하는 일을 보셔야 될것 같은데, 월요일에, 좀 평상시답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냥 싱글이에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월요일에 회사나 조직이나 자신의 사업에 관련된 일에서 수면 위에 떠오를 만한 일이 있습니다. 숨겨놨던 과거의 일 때문에 곤란해질 수가 있고 약간 망신에 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정화일입니다. 대외적으로 혼날 수도 있어요. 직장 상사가 그냥 이제 조용히 방에 불러서 이렇게 막 혼내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보는 자리에서 망신을 줄 수도 있어요. 왜 일을 이렇게 하시냐? 라면서 예전에 일했던 그런 실적이나 자료들을 다 꺼내가지고 월요일에 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분들은 월요일에 출근하실 때 조금 긴장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 보겠습니다. 계유일이죠. 이날은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어떨까요?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매우 매우 바빠집니다. 그런데 일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 반복되거나 익숙한 일이 아니에요. 뭐 거의 회사에서 감사 나온 것처럼 수시로 일에 대한 보고를 올려야 한다거나 또 본인이 하기 싫은 일들이 넘어올 수도 있어요. 괴롭히는 상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이날 비유를 좀 드리자면 화요일도 조금 어렵겠네요. 어려워질 것 같고 움직여야 할 일이 많습니다. 월, 화, 수 연달아서. 근데 수요일은 조금 상황이 나요. 월화가 힘들었다면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날 적금을 드신다거나 계좌를 개설하신다거나 어떤 카드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서 뭔가 담보가 될 만한 일들을 수요일에 계약을 맺거나 신설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요일도 한번 볼까요? 을의일입니다. 목요일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 맺는 부분이라든가 약속 같은 것들,
중대한 일들, 미팅이라든가 회의 등이 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아침에 하기로 했는데 두세 시간 뒤에 없었던 일처럼 돼버린다거나, 취소는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하자 그래요, 5시쯤에. 그리고 결국 편하지 않은 상대, 편하지 않은 기관, 편하지 않은 민원인과 상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목요일에. 이날 좀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갈 것 같네요. 수요일은 괜찮습니다. 근데 목요일은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갑니다. 아, 그리고 정화분들께는 이 글자가 천일기인 글자도 있거든요. 물론 화요일에 들어오는 글자, 목요일에 해당하는 글자, 불일간분들께는 좋은 글자이긴 한데, 그만큼 개인에 따라서 또 운이 확 달라져요. 저게 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목요일에는 그래도 좀 숨은 쉴 수가 있겠는데 스트레스 수치는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막 힘들다거나 어렵다거나 운이 굉장히 나쁘다거나 돈 문제 때문에 힘들다거나 그렇진 않으니까 안심하시고요. 이제 금요일 보겠습니다. 병자일입니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 내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될 수 있는 운이 있어요. 나를 떠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사귀는 사람과도 인연이 끊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 위에 상사나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나 내 밑에서 일하는 신입사원이라든가 인턴 사원 등이 갑자기 금요일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단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인연의 끊어짐이 보인다는 거죠.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달이 바뀝니다. 경진월로 바뀌는 정축일과 무인월, 토요일, 일요일 차례대로 볼 텐데요. 비견이 들어왔고, 같은 정화니까요. 정축일. 또, 토요일 환경지는 임묘지환경이 됩니다. 이날 진축파라고 하는 환경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날 제외하시게 되면 여성분들은 좀 불리해요. 토요일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상대방에게 버림을 받거나, 상대방의 농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데이트를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요일도 살펴볼까요? 이날은 무인일입니다.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정화분들이 놓입니다.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주말에 출근하시는 일반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생계에 타격이 크게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 일하지 않는 걸로 계약이 바뀔 수도 있어요. 또 생업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정화까지 했고요. 이제 토일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무토입니다. 토일간 분들, 이날 월요일은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병지환경이 놓이게 되는데, 아버지라던가 부인이 병원에 방문하신다거나, 상황이, 직장에서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난관에 처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날부터 출장을 가셔야 한다거나, 해외와의 어떤 업무 조율이 있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조금 딜레이 되는 일들, 지연되는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또 보겠습니다.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입니다. 사지 환경인데 사지는 가치가 떨어지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금전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위기가 이날 화요일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이 바닥이 나서 어려울 수 있고요. 이날 또 말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동하는 활로가 묶이거나 비행기표가 취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상대편으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던 약속 등이 다시 또 미뤄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화요일 조금 답답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날이. 수요일 보겠습니다.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관적인 일, 즉, 관이라는 것은 일하는 일이고, 또 기관에서의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상대방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임묘를 합니다. 더군다나 술일이죠.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는 또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억울한 누명을 쓸수 있다면 이날 수요일 것 같아요. 내가 한 말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한 말인 것이냐 포장이 되어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날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요일 보겠습니다. 을해일입니다.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절지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직장 퇴사를 이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직서가 수리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사표 수리가 되어서 이날 갑자기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철퇴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직업을 바꾸겠다고 드디어 결심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루도 되겠습니다.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아이가 전공을 바꾼다거나 학교 학사 일정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은 어떨까요? 병자일입니다. 이날은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예전부터 준비해왔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드디어 활로가 열려서 준비만 하셨다거나 그동안 빛을 못 봤던 일들이 금요일에는 빛을 보게 되는, 또 오랜만에 또 좋은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네요. 금요일에는 살짝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토요일 부터 경진월로 바뀐다 그랬죠. 정인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양지 환경에 놓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정인 편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저는 조를 지금 넣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거니까 토요일은 금융기관이 모두 쉬는 날이죠. 그런데 예전부터 계속 언제 만나서 밥 먹자라고 이제 정확하게 약속 안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토요일에 갑자기 데이트가 잡힐 수 있습니다. 그냥 밥 먹자, 밥 먹자 이렇게 말만 하셨던 분들을 집에 식사 수대를 하신다거나 그냥 간단하게 소소하게 가족들끼리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 치는 분들 계실 거 같거든요. 이날 토요일 날 무토분들 라이센스 자격증 관련해서 시험을 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보겠습니다. 비견이 들어왔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어떤 행사 일정을 해서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거죠. 무토분들은 바쁠수록 좋습니다. 친구라든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바쁘다는 말은 본인도 바쁘다는 말이 됩니다. 호랑이 날이기 때문에 뭐 사소한 것들 작업을 하시다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지 없이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토를 볼까요? 자, 기토일간입니다. 아, 제가 생 라이브만 계속 몇 달, 거의 1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편집으로 바꿔가지고 실시간 방송에 트는 걸로 방향을 바꾼 것은요. 중간중간에 전화가 막 들어와요.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들어오거나 그런 방송을 이렇게 생 라이브를 하다가 핸드폰을 다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중간중간 끼어드니까 상당히 좀 나중에 녹화 방송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으로 바꿨습니다. 자,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월요일에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외부에서 연락도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인기가 높은 날입니다. 월요일이 여러 가지로 문자나 메시지도 많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금전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사업가분들은 월요일 괜찮아요. 그리고 화요일 보겠습니다. 개요일입니다. 이날은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입니다. 이날도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은 많이 돈적인 흐름, 돈을 벌기 위한 활발한 활동도 일어나겠지만 그만큼 뭔가 많이 필요해서 많이 구매를 하시거나 이게 쇼핑을 하시게 될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비, 또 이게 보시면 개라는 글자 속에 이게 하늘 천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유는 이제 항아리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날 조심하셔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쁜 와중에 본인이 말을 하는 거, 구설수, 소문, 또 본인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어떤 무리가 있다면 화요일에 적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 본인의 어떤 약점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보겠습니다. 갑술일입니다.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날은 직장에서 안 풀렸던 분들이 직장에서 그나마 좀잘 풀리는 날이에요.
불확실했던 일 처리들이 드디어 승인이 나거나 보류가 되거나 추진이 되는 날이고요. 양지이기 때문에 절태양의 양지라서 이렇게 그 절태양은 뒤에서부터 이게 음간이기 때문에 수요일은 드디어 안 풀렸던 일들이 풀리는 흐름이 생깁니다. 목요일도 볼까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태조환경이 놓이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갑자기 네트워크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뢰일에. 조직 부서 이동이라던가, 부서 편성이 새롭게 될수 있고요. 인사 이동 같은 것들이 좀 활발하게 목요일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조직적인 면담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금요일 보겠습니다. 병자일입니다.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론 절지에 놓입니다. 이날 계약 상황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정규직이었는데 정규직으로 갑자기 바뀌거나, 정규직이었는데 갑자기 자회사 소속으로 바뀌게 된다거나, 자신의 소속지가 방향을 바꿔서 크게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일에. 그래서 금요일에는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금요일에 통보를 받는 형식이고, 목요일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주중에 소속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축일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경진월로 바뀐다고 그랬고요. 정축일에 이 토요일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약속이 꼬일 수 있습니다. 약속도 꼬이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공부할 수 있는 운이 좀 어두워요. 생각만 많아지고 실적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금전이 빠져나갑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럼 일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의 상황 굉장히 침체가 돼요. 상대방이 굉장히 게을러지고, 약속이라던가 메신저 상에서 일방적으로 본인이 차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주중 상황은 목요일, 금요일 빼고는 안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목금만 조금 조심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인간관계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개토를 봤습니다. 그럼 이제 경금 들어가겠습니다. 금일간 오래 기다리셨죠? 보겠습니다. 네, 이날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장경이 놓이게 되는데, 재능을 펼치기는 상당히 월요일, 화요일 연달아서 좋아요. 특히 월요일 좋고 방해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가나 직장인 분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술인 분들도 좋아요. 또 화요일은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재왕지환경에 놓이는데, 이날은 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시고, 또 업무에 있어서도 본인이 손해를 일으킨다거나, 손해뿐만이 아니죠. 손해는 금전적인 부분이고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는 하루입니다. 화요일이.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 이동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일하시는 업무에서도 외부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또 본인이 실수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실책에 대한 문책을 받지 않고 누군가가 수습을 해주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어떨까요?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부인이나 아니면 친아버지, 내가 돌봐야 하는 보호자죠. 이분들이 병원에 가신다거나 금전적인 일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뱅킹 사고 같은 게 목요일에 생길 수 있어요. 전산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볼까요? 병자일입니다.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사지에 놓이게 됩니다. 남편이나 자식의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고 외부의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혼날 수 있는 날도 돼요. 경건분들이 뭔가 일 실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일하시면 안 좋습니다라는 그런 아주 깊은 면담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부터는 월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경진월로 바뀌고 토요일을 볼까요? 토요일은 정축일,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네, 축일에는 경금도 사실 임묘가 되거든요. 근데 이날은 이제 정관이 뜬 날이기 때문에
보자면 여성분들은 애인에 대한 만남이나 데이트라던가 그런 감정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서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 토요일에 출근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 이분들은 출구가 없어서, 활로가 없고 출구가 없어서 토요일에 좀 애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도 한번 볼게요. 일요일은 편인이 들어온 날이에요. 그리고 환경지로는 절지환경이 놓이게 되는데, 이날은 약속이 깨질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던 애인이 갑자기 바람을 맞힌다거나, 또 일요일에 해외에서 오기로 했던 메일이 있어요. 근데 그 메일에서 분명히 주중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데 일요일에 온 메일 내용에는 안타깝지만 기사와는 인연이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분명히 주중에 다른 곳과 인연을 맺는 게 좋겠다. 우리와는 인연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거절 멘트가 왔었는데, 일요일에 온 메일에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 이렇게 180도로 바뀐 내용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분들은 쭉 봤을 때, 그렇죠. 목요일, 금요일, 이때가 좀 그러네요. 해자일, 이때가 좀안 좋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신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금. 칠판 글씨를 가리기 때문에 제가 아래쪽에 있는 그 자막은 요번에 편집본에 넣지 않으려고 해요. 자, 신금 볼게요. 월요일에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이날 싸울 수 있어요, 누군가와. 근데 싸운다는 게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다툼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월요일에 좋지 않습니다. 화요일은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럭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표현력이라던가 자신의 주장이 화요일에는 굉장히 평가를 좋게 받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힘이 실리고 주변에서 인기가 높아지는 날이고요. 그런 발언도 이제 승인이 되고 승낙이 되는 거죠. 받아들여지고 수용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환경이 놓이게 되는데, 현금을 쓰시는 일에 관련돼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판단이 나중에 여러 날 지나고 보니까 수요일에 했던 결정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는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조금 현명함이 떨어집니다, 수요일에. 그래서 믿을 만한 분들, 믿을 만한 조언가에게 분명히 컨펌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부인 혹은 아버지,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중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들께서 평상시 답지 않은 거짓말을 한다거나 나에게 똑바른 이야기를 안 해서 나중에 서로 얼굴이 붉어질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요일은 어떨까요? 병자일입니다.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업무를 보는 사업장에서 일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퇴근을 굉장히 늦게 해야 할 수도 있고요. 또 몸이 상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건강에 무리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과로사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과로. 과로사는 아니죠. 말 잘못됐네요. 과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과로에. 과로. 지나치다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 보겠습니다. 정축일입니다.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양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토요일에 본인이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어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정축일날. 본인이 악인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일요일은 어떨까요? 토요일 연달아서 보긴 할 건데, 움직이지 않았던 분들이 드디어 토요일날 막 활발한 일을 할수 있고 이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정인이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본인이 누군가에게 먼 연락을 취할 수 있어요. 장거리에 계신 분들께 혹은 장기간 동안 연락이 가지 않았던 아주 그리운 옛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랜만에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드러나는 일들을 쭉 보게 되면은 내가 사람들을 찾아서 나서는 기간입니다. 주중 주초는 괜찮죠. 주초는 괜찮은데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만, 이제 내가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일간 보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자, 임수부터 보죠. 임수. 우선 월요일부터 봅니다.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기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조직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서 내가 가르쳐야 한다거나, 그 사람들의 적응을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또 새롭게 인연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겁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친구나 가족이 아닌 나와 함께 경쟁하거나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이날 떠날 수 있어요, 조직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화요일은 분리되는 운이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상시답지 않게, 자기 자신답지 않게, 엇나가는 일을 할수 있어요. 일 평상시 잘하던 친구가 갑자기 이날 그냥 일을 뗀다거나, 무단 결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책임한 일을 발생을 해서 내가 수습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화요일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보겠습니다. 갑술일인데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 정말 실수하기 좋은 날입니다. 수요일 임수분들이 이날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사업적인 판단에서 미스가 내려질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물건에 대한 매매라던가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자신의 판단을 100%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은 본인이 갖고 있는 금전에 대한 필이 드디어 잭팟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제가 현명함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목요일은 좀 다릅니다. 흘러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탄탄대로입니다. 다만 너무 본인의 입이나 말이나 머리를 믿지 마십시오. 목요일 날 어떤 분에게 칼을 꽂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해일날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중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요일은 어떨까요?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지로는 제왕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돈을 걸어야 하는 일, 주식이라던가, 펀드라던가, 여기서는 금요일에 어떤 도박에 가까운 일을 해서 내가 10만큼의 이득을 볼수 있지만, 5라던가 4 정도, 그러니까 절반은 안 되겠네요. 크지는 않지만 작은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 있는 분들. 부모가 있고 가정이 있는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 해당이 되시겠지만, 이날 부인이나 아버지로부터 간섭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뜻하지 않은 간섭을 받아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환경지로는 세재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금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이 막혀서 다음 분기에 월세를 낼 일이 막막해서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서 어려웠던 분들은 토요일에 가까운 분들께 지원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요. 일요일은 편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남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자식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야 할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직업 봉사를 병원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임수까지 했고 이제 개수를 보겠습니다. 살펴볼까요? 오래 기다리셨죠? 자, 개수 보겠습니다. 겁재가 들어왔죠, 월요일에. 환경지로는 개수분들의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나 사업가들의 투자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고요. 상황이 상당히 침체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생각이 참 많아질 수 있어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날 또 지금 30일이면 거의 말일 앞이죠. 개요일은 어떨까요? 본인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병지 환경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 이 직장, 나와 함께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는 직장 동료부터 사장님까지, 거래처 직원들까지 안 풀려요, 안 풀려. 너무 안 풀려가지고, 또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병지. 일이, 시스템이 지금 뭔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요일에는 다른 생각도 심지어 들수 있어요.
너무 안 풀리다 보니까. 들어와야 할 돈이 또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어떨까요? 갑술일입니다.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지론은 쇠지환경에 놓입니다. 자식의 일에 관련돼서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4월 1일 날 귀인이 나타나서 본인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은요. 식신이 들어왔고 환경지론은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이날은 내가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과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요일에는 내가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나중에 뭔가 그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에 응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법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보겠습니다. 정제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날은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거든요. 이날 본인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 활로가 막혔던 분들, 교통편이 발이 묶였던 분들은 금요일에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탈출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요. 어떤 기간에 갇혀 있었던 분들은 금요일에 해방이 되실 겁니다. 토요일 또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편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이날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성 짝과 싸울 수도 있고요. 말의 언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상대방에게 조금 양보하시는 게 필요해요. 정축일 날은.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에게 좀 기대려고 할것 같아요. 이때 관대라는 것은, 본인이 조금 손해를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움직이는 게 이득이 될것 같아요. 토요일은.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면 이 축일날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축축한 날이기 때문에 또.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은 요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집에서, 자택에서 종교활동 하시는 게 좋고요. 일요일도 한번 볼게요. 마지막 날이죠. 무인일인데 정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그 관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관이라는 것은 내가 올바르게 삶을 살기 위해서 제압을 당하는 기운이거든요. 근데 이게 드러납니다. 즉 과거로서 묻어놔야 하는 일이 일요일에 갑자기 드러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제가 대입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있는데 몰래 바람을 핀 거예요. 이 운세 당사자가. 그러면 일요일에 이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곤란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 거짓말했던 일들은 거의 일요일에 밝혀질 수 있어요. 개수분들. 그리고 올바르게 살았던 분들, 이분들은 일요일에 평가를 다시 받을 만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누명이 풀릴 만한 일이 일요일에 생깁니다. 토요일 하반기에 생길 수도 있겠지만 토요일보다는 일요일이 운이 좀 강해요. 왜냐하면 호랑이 날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운이 강하거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10가지 천간, 갑부터 계수까지 주간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지금 사주 기초반, 온라인 강의반, 그리고 주역 타로 강의반도 이번에 한번 처음 모집을 또 오랜만에 해봤는데 중급반은 기초반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중급반은 신규는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 공지 영상 보시고 저한테 메신저로 먼저 문의 주신 후에 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간 운세는 점점 업그레이드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의 흐름으로 봐서 이게 오늘의 운세보다 보기 편하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시고요. 저희 어려운 시기 운세 영상 많이 많이 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십시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운세는 항상 그랬듯이 여러분들 일기예보 보듯이 참고해 주시는 영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